네, 남북 관계가 위기입니다. 북한은 내일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쿠션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네, 오늘 TV조선 뉴스특보에서는 현재 개성공단 위기 상황과 남북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외교관들에게 내일쯤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군 당국은 이동한 미사일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10일쯤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르니 북한에서 철수하라. 지난 5일 북한이 특정 외교관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철수를 권고할 당시 한 말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내일쯤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북한 동해 인근에서 통신량이 폭주한 점을 들어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관측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15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인 미사일은 구소련의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7년 인민군 창건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무수단 미사일은 현재 50기 정도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 3,000km로 미국 본토인 괌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동해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 미사일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원산에서 함흥 일대가 정밀 감시 대상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쏠 경우 군은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징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은 발사 전 대여섯 시간 동안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이 과정이 첩보 위성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 부대 움직임을 감시하는 한편 이지스 구축함을 동서해에 배치해놓고 궤도 추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